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과 같이 옳은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기도 군포시 의회 성복임 의장 연결해보도록 하죠. 자, 성복임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 그 군포시 의회는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죠? 네네. 주로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의장님 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그 9월에는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 이 토론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공동주택 그 일부 입주민들의 어떤 갑질행위로 인해서 경비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일터,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그 일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과의 이제 인권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을 모시고 아, 쓰레기를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해서 군포시 쓰레기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그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 의장님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아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뭐 간담회,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간담회는 뭐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경비원분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참여해서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그 당사자들도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이나 경비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그 활동을 하시는 시민 단체 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군포 시청의 담당 부서도 참석하고 저희 의원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가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보통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포시 의회에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그리고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또 제정을 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뭐 그러면 뭐 통과가 된 겁니까? 예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정이 되면? 예,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에 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이제 시장을 경고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뭐 이렇게 규정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반영을 해서 시가 이제 시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시책을 시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가 뭐 군포시 의회 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군포시에 아, 비정규직을 군포시에.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성복임 의장께서는 또 그동안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라는 그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성평등한 군포를 위한 기초를 또 다져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좀 어떤 모습들이 변화가 됐고 또 의원님께서 그리는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이제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인데 뭐 눈에 띄게 많은 것이 변화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군포시의회의 최초 여성 의장으로 선출이 아, 되었거든요. 최초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만 이제 보더라도 군포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성평등한 군포를 위한 이제 기초를 계속 다져오고 있습니다. 일과 양육, 경력 단절 등 아직 그 여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지만 성평등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을 좁히고 조례 등 제도의 곳곳에 있는 불평등 요소를 개선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부족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이제 행정의 의지인데 특히 이제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행정의 의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면 이제 성인지 예산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젠더 담당관을 설치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고,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올 하반기에 젠더 담당관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 시의회에는 이제 9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여성 의원은 2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두분 중에 우리 성복임 의장도 포함되어 계신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의원의 이제 30%가 안 되는 겁니다. 여성 그렇네요. 의원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구의 이제 반은 여성인데 그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시의원이 이제 현재 2명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군포는 지역의 여성 후배들을 양성해서 이 여성 후배들이 당당하게 지역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도 역시 그 소규모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또 시민 각계각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지난 21일에는 그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토론회도 가지셨고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시민 토론회를 그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2월 달에 진행될 예정인 토론회는 그 장애인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시설이나 정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공공 배달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 노령화의 문제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자 친화도시의 문제 그리고 우리 그 놀이터를 보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통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놀이터의 문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유, 그냥 토론회도 엄청나게 많고 바쁘시겠어요, 의장님. 네. 근데 이 군포시가 이제 그 낙후된 신도시가 된 지 좀 오래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그 도심을 재생시키는 차원에서의 의정 활동도 더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지금 군포시는 이제 한 30년이 다 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도시를 재설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해 온 그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회는 사업 진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고 소통 협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회는 정책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날카로운 비판, 시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